안녕하세요. 콜린의 한국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콜린 마샬입니다. 이번에는 이융셋으로 알려져 계신 그래픽 디자이너 이예용 씨를 모셨습니다. 이혜림 씨와 함께 생각버스라는 서울버스에 대한 인쇄물 프로젝트를 하셨고 또 버스와 버스로 서울여행이라는 책들을 쓰셨고요. 요즘에는 다양한 지도, 도시, 동네, 책방과 여행에 관련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고 계세요. 청취자 여러분, 인터뷰를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집에서 이 작업실까지 버스를 탔어요? 네,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와요. 아, 네. 어느 몇 번 노선 탔어요? 노선 번호는 1002, 1002번 버스고 분당 아마 죽전 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타고 와서 그 청담대교 넘어서 건대 입구역 쪽으로 가서 이제 성수 사거리까지 오는 노선이고요. 그래서 성수 사거리에 내려서 조금 이제 작업실까지 조금 걸어와요. 한 10분 정도? 네. 그 노선의 특징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가 달라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에 예, 대해서요? 그 노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타고 다니는 버스는 9300번 버스라고 또 다른 광역버스였어요.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분당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제 분당은 서울이 아니라 서울 밖에 있는 작은 이제 위성 도시고 주로 이제 뭐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제 생활하거나 아니면 이제 잠을 자는 집이 있는 그런 도시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울로 다 출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학생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다들 이제 아침 시간이 되면 다들 이제 서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꽤 굉장히 길죠. 그래서 되게 긴 시간 동안을 그 버스 안에서 앉아서 또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서서 만원 버스에서 이렇게 힘겹게 이제 서울로 출근을 해야 되는 건데, 또 저는 주로 강남이 아니라 강북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항상 이제 한강을 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버스 창가로 이제 한강을 건널 때는 또 한강이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한강을 지날 때면 아 이제 많이 왔구나 이제 곧 도착하겠구나 이런 이제 감상에 젖어들면서 하루를 이제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런 뭔가 하루의 시작을 여는 그런 시간이 담겨 있는 노선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이사 오기 전에 생각 버스, Thinking Bus라는 프로젝트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인터뷰에서 많이 설명하셨는데 무슨 계기로 시작하셨어요? 짧게 설명하시면.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시작했던 프로젝트고 저 혼자 했던 프로젝트는 아니고 이혜림이라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랑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둘다 뭔가 재밌는 프로젝트를 시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같이 한번 작업을 협업을 해보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뭘로 시작할 수 있지? 생각을 해보다가 뭔가 우리가 항상 마주치고 서로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제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버스를 타면서 학교에 이제 등교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분당에서 살고 있었다 보니까 버스를 타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근데 그 버스라는 소재로 뭔가, 저도 이제 미술 전공하고 친구도 미술 전공하고 있었으니까 잡지를 만들어 보면은 좀 뭔가 재밌게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서로 같이 타고 다니는 공통 노선을 시작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지도가 담긴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죠. 네. 처음 생기신 관심은 그래픽 디자인?
관심이었어요? 아, 대중교통이었어요? 아, 어느 관심은 처음 생겼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좀 그런 독립 출판이라고 말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출판물을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들이 점점 이제 활성화되고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 독립 출판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뭘로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제 개인적인 관심은 그랬어요. 뭔가 제가 미술과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지만 너무 그 미술이나 디자인 내에서만 공유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뭔가 공공성이 담긴 대중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을 찾고 싶었어요. 나 혼자나 내가 비슷한 사람들만 향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로 하면은 뭔가 모든 사람이랑 다이 재밌는 주제를 나눌 수 있지 생각을 하다가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도시에서는 누구나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남녀노소 정말 누구나. 그리고 또 되게 지역 구석구석까지 다 이제 닿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버스라는 주제로 버스인데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또 새로운 걸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몇년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버스 마니아, 버스 매니아 이라는 개념을 언급하셨는데요. 버스 매니아를 걸린 사람 누구예요? 저는 생각버스를 점점 하면서 제가 버스 마니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활동을 하면서 이 활동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되시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버스 매니아더라고요. 진짜 뭐 버스 매니아 또는 버스 덕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덕후는 이제 오타쿠에서 이렇게 덕후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그쪽에 이제 아주 푹 빠져 있는 사람을 이제 일컫는 그런 단어 같은 건데. 정말 그분들은 서울에 있는 모든 버스 노선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세요. 그리고 할수 있어? 그 어떻게? 진짜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항상 바뀌고 있어요. 네, 늘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업데이트된 지점들까지 다 외우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딜 거쳐서 어디로 향하는 버스인지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버스 주로 노선을 통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버스 차량 그 모델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스에도 그 버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여러 개 있고. 그 정도까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네. 그리고 또 TV에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 버스의 그 엔진 소리 그런 거의 차이점까지 다 알고 그 소리로 목소리로 이렇게 내세요, 실제로. 막그 정도로 이제 버스에 푹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버스가 있는데, 다음엔 이런 걸 달아보면 어떻겠냐. 이거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곤 했었죠. 제가 자랐던 미국에서 그런 개념 없는 것 같아요. 버스 마니아. 왜냐하면 버스를 타본 적 없는 사람 많아요. 그쵸, 그쵸. 특별히 작은 도시에서, 교외에서, 큰 도시에서,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버스를 많이 탔지만, 뉴욕어도 뉴욕에서 버스를 많이 타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버스 그 개념 잘 몰라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생각 버스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언제부터 몇 살부터 서울이 흥미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 서울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 데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거리가 이제 머니까.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몰려 있고 이래서 진짜 이제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멀리 다니게 됐거든요. 고등학교가 이제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분당에서 서울까지 되게 멀리 다니게 됐고, 근데 그때는 일반 대중교통이 아니라 가까이 사는 친구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차를 빌려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이었고, 그래서 약간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지만, 그때는 늘 공부만 하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도시를 실제적으로 체험해보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서울이 궁금하고 뭔가 굉장히 크고 재밌는 활동들이 많은데 공부를 핑계로 그때는 체험을 못했고 미뤘던 거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시를 이제 체험하고 느끼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서울이 참 굉장히 매력적이고 복잡하면서 뭔가 알아갈 것이 많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게 됐고, 그때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아, 제가 대학교 입학하기 조금 직전에 2008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 버스 그 시스템이 확 바뀌었어요. 확 그 개편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버스 회사마다 버스 디자인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환승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날 탈 때마다 현금 돈 내고 타야 됐었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제가 이제 거의 대학생이 될 때쯤 그 환승 시스템도 바뀌었고, 버스 카드 시스템도 도입이 됐었고, 그다음에 버스가 어느 거리를 가는지, 어느 지역을 가는지에 따라서 그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 컬러 시스템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버스 번호도 통일이 되고 이러면서 뭔가 그 시스템이 확 이제 버스가 진화하는 단계인 거죠. 한 단계. 그 도시 서울의 그 버스라는 대중교통이 진화하는 그 단계를 딱 보는 게 저한테는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머리에 되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때 뭔가 저한테 어떤 중요한 하나의 지점으로 다가왔고, 그때 흥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생각 버스는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갔죠? 네, 아마 2015년 초까지 발행을 했죠. 네. Thinking Bus, 생각 버스는 끝내고 나서 도시 관련된 대중교통 관련된 그런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계속해서 하셨죠? 대중교통 자체는 아니고 지역성에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지도 작업을 많이 하게 됐고, 제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많이 하게 됐던 게 그 동네서점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독립출판이라는 그 활동이 많이 많아지면서 독립 뭐 잡지나 책들이 많이 발간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모으는 그런 독립 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거든요. 서울 안에서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런 그 서점들의 위치 정보를 이제 아카이빙하는 그런 서비스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발행되는 책이나 그런 지도들 작업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여행서, 상하이 그 도시의 그런 지도랑 그림 작업을 하게 됐죠. 제가 서울에 대한, 한국에 대한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는 그 책 문화, 독립 출판 문화, 동네 서점 문화. 미국에서는 그런 거 많지 않지만 한국에서 뭐랄까 궁금해요. 그 문화는 언제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있어요? 그 독립 출판 문화, 동네 서점 그런 거. 사실 저도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작한 건 2013년 초? 그 정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뭐 그 전에 한 2007년, 8년 그때부터 뭔가 작게나마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산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유행처럼 처음에 시작됐었고, 근데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SNS나 뭐 독립 그런 그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스스로 홍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이런 창작을 하고 있고 이런 출판물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가능해지니까
그, 한 2013년 그때 확 확산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에서 그런 사람 창작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창작자들이 많이 뭉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 서울에는 텀블벅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제 아.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그런 그게 이제 창작자들에 국한돼서 조금 더 특화된 그런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당장 뭔가를 만들 돈이 없어도 그 서비스를 통해서 나랑 생각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펀딩을 해주면 그 자본을 갖고 뭔가 창작물을 만들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갑자기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했어요. 도시를, 모르는 도시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서점으로 알게 될 수 있고, 버스 노선으로 알게 될 수 있고, 모르시는 도시에 가시면 어떻게 그 도시를 알게 됐어요? 제가 딱 그 대학생 돼서 저 혼자 딱 떠난 여행이 뉴욕으로 뉴욕에 간 거였거든요. 저 그때 딱 그랬어요. 그 서점 뉴욕의 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의지해서 그 뉴욕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서점들을 방문해 보면서 그 주변 지역들을 구경하고. 제일 좋아하시는 뉴욕 서점 뭐였어요? 어디였어요? 제가 딱 지금 그 서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셰익스피어에 대한 그 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모아놓은 서점. 그래서 아 약간 이런 그 서점 주인이 관심 있는 정말 굉장히 좁은 한 분야에 대해서 모든 걸 이제 다 수집하고 아카이빙하는 그런 성격의 서점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가 뉴욕에 간 게 2013년 말이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서울에 그런 지금처럼 독립서점 이런 것들이 막 많아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특정 주제를 테마로 한 서점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가서 굉장히 신기했었죠. 아 정말 이런 거에 특화된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꾸준히 활동하는 서점이 있구나. 그리고 요즘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그런데도 서점에는 뉴욕에 있는 서점은 또 이렇게 좁은 주제를 가지고도 뭔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고 그리고 하나는 그 스트랜드 서점 굉장히 유명한 서점 있잖아요. 그 중고책들 파는 그 서점에는 또 그 약간 그 서점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가방이라든지 뭐 그런 기념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책 그 서점에 진열된 그 이런 편말 같은 게 빨간색으로 돼서 그 서점 매대의 주제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서점을 운영하고 그 서점을 찾는 사람들이 아 얼마나 이 장소 공간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게 느껴져서 또 기억이 남네요. 서울에 이사 왔을 때 서점 저도 서점에 어떻게 말해요 서점 지도 네. 찾았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 독립 서점 지도 몇 년 전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 다른 동네에 있는 독립 서점으로 서울을 좀 알게 됐어요. 신기한 게 있었어요. 대단한 게 있었어요. 서울 독립 서점에서 서울에 대한 책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서울에 대한 책. 예를 들면 버스로 서울 여행, 더 버스. 근데 다른 것도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서울에서 서울에 대한 책을 그다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간간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지금처럼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제가 그 서울 그 버스가 띵킹버스 프로젝트를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게
사실 뭐 뉴욕이라든지 뭐 도쿄라든지 뭐 프랑스의 파리라든지 뭐 영국의 뭐 런던이라든지 그 각각의 도시에 되게 어떤 그 도시를 딱 떠올리면 그러니까 그 도시를 말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뭐 문화적인 그런 느낌이 그 쭉 함축돼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서울 내가 살 진짜 정작 살고 있는 서울을 생각하면 그런 게 과연 느껴지나?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모르는 걸까? 뭐 다른 외국인들은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안 느껴지는 건 약간 좀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을 내려보면은 아직 다른 어떤 그런 그 세계의 주요 도시에 비해서 그런 게 덜 정착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서울도 그 런던에 가면 빨간색 2층 버스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서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아이콘이라든지 어떤 이미지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었고 남산타워 말고 네 남산타워 한강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또 그냥 그거는 그냥 딱 버티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러지 그냥 랜드마크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어떤 컨텐츠 서울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담고 있고 되게 뭔가 복잡다단한 게 많이 뭉쳐져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뭔가 대표하는 그런 게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 버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울이란 것이 조금 더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몇 년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책도 많이 내고 서울을 정말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냥 관광으로서만 소비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낸 책들이 많이 그때 생겨난 것 같아요. 해외 여행을 하시면 외국인들과 대화하면 서울의 매력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도전이에요. 네, 굉장히 크잖아요. 다른 뭐 유명한 세계 도시들보다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나로 정의하기가 힘든 게 서울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생각버스 프로젝트 하면서도 여러 가지 노선을 선정해서 그 노선을 따라서 하는 여행을 꼽아봤기도 했지만 뭐 하나로 집약되는 공통되는 그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면면들을 한꺼번에 체험해 볼 수 있는 도시가 서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서울은 짧은 시간 안에 되게 급격하게 발전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전통과 되게 현대적인 것들이 정말 그 가까운 거리 안에서 굉장히 다 그 함께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그래서 조금 아름답지 못한 면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막 정리되고 발전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발전들과 개선들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뭐 보통 외국인 관광객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있다 가는 거지만 좀 길게 콜린님처럼 계신다면은 그 기간 안에서 서울이 정말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예, 제 생각에는 서울의 매력을 알고 싶으면 경험해야 돼요. 네. 직접 경험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아,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방문하면 예, 항상 어떻게 하나도 모르는 채로 와요. 서울에 대해서. 하지만
가면 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항상 예외 없이 정말 즐겨요. 정말 좋아요. 한국 밖에 서울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서울이 아닌 도시 많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물어보냐면 이제 같이 걸을까 인문지도 저는 좋아하는 독립 북카페에서 받았어요. 무료로. 근데 예, 그 책 지방 도시에 대한 책이에요. 예를 들면 속초, 대구, 부산, 제주. 그럼 이 책에서 조금 디자인 일 하셨죠? 설계 하셨죠? 맞죠? 네, 맞아요. 프로젝트 하기 전에 그 지방 도시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얼마 정도 아셨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도 제가 직접 가보고 그 도시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하게 된 작업은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에디터 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그 각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독립 서점의 주인분들이랑 컨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분들한테 1차 원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지역의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됐고,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그 서점뿐만 아니라 여러 각 지역의 그런, 좋은 그런 인문 장소들, 그런 것들을 추천받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고를 읽으면서 배우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마킹해가지고 지도로 표현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저도 개괄적으로 그런 한국 그 전국 지도에 대해서 마킹을 하긴 했는데, 각 지역의 그런 자세한 지도는 또 이 지역에 섭외된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그 지역의 어떤 매력을 잘 살려서, 그림을 그려주셨죠. 혹시, 계시는 분당, 분당에서 추천하실 만한 서점, 카페 같은 거 있으세요? 분당이요. 사실 분당에는 서울만큼 그런 재미있고 특색 있는 장소가 많지는 않아요. 네, 저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항상 분당에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지내진 않아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는데, 혹시 돌아가서 제가 찾게 되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네. 그럼 어릴 때, 자랐을 때, 맨 처음으로 보신, 좋아하신 그래픽 디자인의 작품, 뭔지 기억나세요? 맨 처음으로 왜 그래픽 디자인을 좋아하게 되셨어요? 왜 관심 생기셨어요? 맨 처음 보신 작품은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맨 처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래픽 작업을 보고 그래픽 디자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냥 손 그림 그리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서 미술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거고,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뭔가 탁 충격을 주면서 이걸 해봐야겠다 하게 된 계기는 그 밀턴 글레이저라는 미국의 디자이너의 네. 작업을 보면서 I heart NY. 네. 맞아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서울에는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작업 자체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워서 좋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가 다루는 그 디자인 자체가 어떤 특정 사람들한테만 향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모든 대중들한테 다 향유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지점들도 너무 대단해 보이고 멋있고, 그게 저한테는 어떤 시발점? 촉발되게 됐던 디자이너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디자이너, 그 단어 자체, 디자이너라는 단어는 좀 유행 됐죠. 인기가 많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라고 하면 무슨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유행이 됐어요? 왜 옛날에 엔지니어 그 단어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 디자이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유행 됐어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디자이너에 대한 직업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 대우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디자이너라는 그 직업 자체가 되게 이제 많이 확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어떤 미술 그리고 그 예쁘게 만드는 거 뭔가 시각적으로 정돈하는 거 이런 데에만 국한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하물며 도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디자이너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디자이너라는 그 직업의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많이 확장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멋지게 하는 일은 다 디자이너로 이제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뭔가 디자이너라고 하면 멋있게 느껴지고 그래픽 디자인뿐만 아니라 네. 그냥 디자인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대중들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부산 TEDx 강의 하셨죠. 도시 해킹에 대한 강의. 도시 해킹, 도시 해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사실 해킹이라는 단어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그 쓰이는 단어였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 해킹이라는 단어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안 되는 곳을 뭔가 뭐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해킹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작동 원리를 다 꿰뚫어가지고 자기 앞에 놓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해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킹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을 이제 도시 문제로 가지고 온 거죠. 도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다 보니까, 그만큼 또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이제 시빅 해킹, 도시 해킹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한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코드포 서울이라는 그 활동을 했었어요. 도시에서 활동하는 여러 뭐 디자이너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있고 뭐 기획자도 있고 정말 여러 도시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임이었죠. 지금 서울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아니면 제일 흥미로운 문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하거나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그 서울로가 새로 개관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앞에 그 신발이 잔뜩 이렇게 있는 그 슈즈트리라는 조형물이 만들어졌는데 그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너무 보기가 좋지 않다. 예,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걸 봤을 때 좀 너무 섬뜩했거든요. 저는 그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신발이 막 쌓여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연상이 돼가지고 뭔가 그 홀로 남겨진 신발 자체가 뭔가 주는 그런 좀 약간 이상한 기분이 있잖아요. 그게 또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그랬는데 약간 어떤 디자인이나 미술의 영역에 있어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에도. 근데 그게 공공의 이슈로 오게 되면 굉장히 좀
멋지지 못한 형태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뭔가 매력적이고 그리고 모두가 봤을 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게 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매력에 대해서도 잘 뭔가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이서울유 라는 그 도시 브랜딩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아이서울유가 처음 나왔을 때, 예, 저는 좀 이상해라고 생각했지만 네. 가면 갈수록 좋아해졌어요. 좋아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서울유가 구성된 형태가 그 명료하기는 하죠. 간결하고 명료하기는 한데 그게 뭐 진행됐던 그 프로세스 자체가 되게 시민들한테 열어서 그걸 공모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너무 일부였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저도 이런 게 진행되고 있지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그게 투표가 돼서 이제 이게 서울을 대표하는 그게 됐다고 했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갑작스럽고 그리고 대중들이 다 같이 이렇게 뭐랄까 잘 합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아직 서울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장 느끼고 있는 안타까운 문제? 이거 같습니다. 디자이너의 입장으로 보시면 디자이너로서 서울의 제일 좋은 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 쪽으로 제일 성공된 거, 제일 좋은 거 뭐요? 저는 그 예전부터 그 서울역에 그 서울스퀘어라는 큰 건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생활버스 프로젝트 하면서도 그랬고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서울역 환승센터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그 버스를 갈아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큰 서울 스퀘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밤이 되면은 그 불이 켜져요. 그 건물 전체에 그 미디어 파사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건물 전체가 하나의 큰 화면이 되면서 거기에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미디어 작업들이 이제 상영이 되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그 대우 빌딩이었던 것 같아요. 구 대우 빌딩. 예전에는 그 서울을 상징하는 또 굉장히 그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우 빌딩이 아니라 서울 스퀘어라는 그 사무 공간이 됐고 그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서 그게 리모델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의 외관 같은 거는 그대로 살리고 내부 위주로 아마 리모델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그 건물의 외벽을 또 시민들한테 모두 그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도 좋아해요. 다른 도시에 가시면, 해외에 있는 도시에 가시면 서울, 그 도시를 서울과 비교하시면 서울에 대해서 뭘 배워요? 아, 예를 들면 서울에 살면서 로스앤젤레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비교하면서. 그럼 다른 도시에 가시면 뉴욕 아니면 다른 한국에 있는 도시 뭐 서울에 대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막연하네요. 혹시 콜린님께서는 서울 활동하면서 어떤 점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느끼신 게 있을까요? 지내시면서 역으로 그 예전에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다고 그러시죠? 네. 그 도시에 대해서 새롭게 뭐 인식하게 되신 거나 배우신 게 있다면 예, 어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로스앤젤레스는 서울과 비슷한 대중교통 있었으면 좋겠어요. 버스, 지하철. 로스앤젤레스에 그런 거 있긴 있지만 아직
개발되고 있어요. 아, 아직 지하철 호선 몇 개 있긴 있지만 다른 호선, 다른 노선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아, 필요한 거, 필요한 것을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필요한 거, 필요한 거 다 있죠. 아, 지금 어떻게 재미있는 거, 아, 아름다운 거, 아, 그런 거, 아, 그런 걸 서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아, 네, 맞아요. 저도 콜리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떠오른 게 있는데,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이 조금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또 시민들이 다 봤을 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멋있다고 생각하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요즘 자주 느끼는 거는 조금 더 편리한, 조금 더 쾌적한 환경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독일 베를린에 간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일본 교토에 간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 둘 다 이제 대중교통을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보다 서울에 비교하면 네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 갈 수 있어. 이거는 서울도 분명히 되거든요. 근데 타보면 사실 굉장히 거칠어요. 운전, 사실 버스 기사님마다 다르긴 하지만 운전도 굉장히 거칠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특정 시간대에는 너무 많이 타가지고, 진짜 약간 이렇게 만원 버스나 정말 지옥철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대중교통은 특별히 이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늘 타야 되는 어떤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떤 편리를 위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좀 느리게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굳이 그걸 되지 않아도 사람들은 타고 다니니까. 근데 외국에 가서 경험해 보면은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그 환경이. 그 일본 교토에 가서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그 버스가 정차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그 타고 내릴 때 그 버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우뚱하더라고요. 아. 버스 그 한쪽 타이어 바람이 이제 빠지면서. 아, 기억나요? 저도 교토에 간적 있예. 그 이제 타고 내리기 편하도록 이제 버스 이제 방향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그런 것도 좋았고, 그 예전에 제 지인 중에 누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사실 버스, 지하철은 정시성을 보장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딱딱 맞게 갈 수 있지만, 사실 버스는 뭐 막힐 때도 있고 도로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데, 또 서울 버스는 그게 있잖아요, 그 도착 알림.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버스 기사님들이 좀 압박을 받으시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막 운전이 사실 좀 거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서울이 조금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 조금 느리고 조금 돌아갈 수도 있지만 더 편리하게 쾌적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예, 저는 미국 도시에 비교하면 예, 한국 서울은 편리의 도시 서울 그런 생각 나요. 아, 근데 예, 다른 도시에 비교한다면 예, 그럼 편리한 다른 편리한 거 없는 편리한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최근에 리얼 상하이, 리얼 상하이에 대한 책 디자인 일 하셨는데요. 상하이 가본적 없이 디자인 하셨는데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워요. 그 책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상하이에 대해서 뭘 배우셨어요? 상하이도 굉장히 되게 큰 도시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작업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중국의 그 중국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붉은색에, 그 다음에 굉장히 동양적인 강한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런 되게 다국적, 되게 여러 그 국적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그런 그 도시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또 그 굉장히 다른 나라의 성격을 띠는 그런 지역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정말 실제로 한번 가봐서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하이 아 가실 계획이죠? 네네, 7월 중반쯤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그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배우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도착하자마자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상하이. 그 상하이에도 그 서울의 한강처럼 그 큰 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강을 따라서 굉장히 멋진 건축물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제 강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 전경이 한눈에 이렇게 담기는 거죠. 근데 그 건물들이 또 굉장히 서양식의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왠지 중국의 그런 전통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정말 상하이 하면은 제일 유명한 그 거리를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옛 프랑스 지구라고 그 예전에 프랑스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되게 또 이색적인 건축물이랑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리고 또 좀 오래된 그런 역사적인 그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곳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 그 두 곳에 가장 먼저 가보고 싶어요. 아직도 생각버스의 팬들에게 이메일 받으세요? 연락 받으세요? 이메일이나 갑작스러운 연락 이런 것들은 없지만, 가끔 그냥 제 소개를 처음 하게 될 때, 저는 예전에 생각버스 프로젝트라는 걸 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은 종종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버스에 대해서 자기가 예전에 어떻게 봤었는지 얘기도 해주시고, 또 재밌다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종종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다른 버스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실 생각 있으세요? 기회가 된다면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네. 그럼 도시에 대해서 도시를 이해하게 되시면 책으로, 디자인으로, 그래픽 디자인으로, 예술로 가기 전에 어떤 정보를 찾아보세요? 일단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뭔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매일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게 있는 게 바탕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졸업 전시로 했던 프로젝트가 이 두 가지 선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이제 버스랑 지하철의 그 이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드로잉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뭐 지하철의 특성, 버스의 특성을 이제 비교 대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뭐 버스의 뭐 구체적인 크기라든지 지하철의 뭐 크기, 그다음에 한 칸의 길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 또는 직접 그냥 체험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준비했었죠. 이 작업실은 송수동에 있어요. 송수동은 지난 몇 년 동안 인기가 많아졌어요. 유명해졌어요. 저는 송수동을 생각하면 수제화가 떠올라요. 근데 저는 이 동네를 잘 모르지만 수제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송수동 왜 그다지 유명해졌어요? 그 송수동의 매력을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는 여기가 그 말씀하신 수제화 직접 그 구두 만드는 사람이 손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그런 공간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뭐 신발에 그런 부자재들이 필요하잖아요. 재료들을 취급하는 그런 상점들이나 공장들이 있었고, 또 그거 말고 이런 차들을 정비하는 정비소들이 많이 있고, 또 뭐 기타 인쇄소나 뭐 공장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어떤 문화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른 서울 시내 중심가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땅값이 좀 싼 편이었었고, 근데 또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교통이 편리한 편이에요. 여기 압구정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또 그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2호선이 지나가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서울숲 쪽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나무도 많고, 또 한강이랑 맞닿아 있고, 이래서 경관도 굉장히 쾌적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점점 서울의 중심가는 포화가 되는 상태니까, 점점 여기 뭔가 문화적인 공간이나 상업지구는 확장을 해나가는데, 아직 성수동은 이제 손이 덜 탔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둘씩 예술가들이 뭐 홍대나 아니면 가로수길 이런 데에서도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그쪽 지역은 비싸지니까. 그리고 또 주인, 그 건물 주인이 그런 뭐 임대료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제 거길 떠나와서 이제 성수동이나 서울숲 쪽에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됐고, 이제 그런 소문이 퍼져서 이제 예술가들이 아닌 뭐 카페 운영자라든지 뭐 문화 공간에서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확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릴 때 보신 서울의 분위기와 현재 서울의 분위기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서울과 지금의 서울이요? 분위기적으로.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은 정말 그냥 생활 도시였어요. 서울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정말 바쁜 생활 도시였고, 근데 요즘은 정말 이제 거리 보면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관광객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한국에서 생활하는 그런 외국인도 많고, 이제 점점 문화 도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끔 이런 걸 들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다른 도시, 해외 도시, 외국 도시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아, 서울에서 생활만 있는데 여기는 런던, 뉴욕, 아무데나 삶 있어요. 생활과 삶 그 차이. 그 차이는 관련도 있어요. 생활 도시, 문화 도시, 그 생활 도시, 삶 도시. 아, 무슨 뜻이에요? 한국인들이 그런 차이에 대해서 말하면. 똑같아요. 얘기하셨던 그 문화 도시, 생활 도시, 그 생활 도시와 생활과 삶, 그 차이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생활 도시라고 했을 때의 뉘앙스는 뭐랄까,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가나 어떤 여유가 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일을 해야 되고, 일이 끝나서 다시 집으로 귀가하고, 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좀 더 쉬고, 이런 요 정도의 그 반경이라면 삶이나 문화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그 생활의 어떤 필수를 넘어서서 조금 더 즐기고, 정말 내 삶을 위한 뭔가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까지 이룰 수 있는 도시로 확장한 개념이 문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대화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웹사이트는 colinmarshall.org 알파벳으로 colinmarshall.org 이고요. 트위터 사용자명은 colinmarshall입니다. 팟캐스트 주제음악은 The Custodian of Records의 Korean BBQ입니다. 다음에 인터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